챕터 1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 심화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준비한 자료로 하겠습니다. Grammar Practice Basic. Grammar 하면은 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 Practice 하면 연습이죠. 문법 연습 Basic 기초 기본 이런 뜻이에요. 자, 늘 얘기하지만 속도가 빠르면 일시정지 하시고 필기에 필요한 것들 꼭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A 다음 문장에서 어법상 그래머상 이 말이에요. 그래머상 어법이 그래머예요. 그래머상 바르지 못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세요. 자, 1번 Is his sons in their rooms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살펴볼게요. Okay, Is his sons His sons는 그의 아들들이죠. 그 다음에 비동사의 여러가지 뜻 중에서 여기에 in their rooms에 비동사의 뜻 여기에 아직 결정하지 않고 in their rooms는 in their rooms의 뜻은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럼 비동사의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중에서 있다란 뜻이고 그 다음에 비동사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묻는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묻는 말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his sons가 그의 아들들이 is 있냐 in their rooms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아들들은 방 안에 있니. 자, 그럼 여기서 어디가 잘못됐냐. 자, his sons라는 표현 그의 아들들인데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앞만 길어봤자 they죠. 그쵸? 그러면 they는 is랑 같이 쓰는 게 아니고 are they in their rooms? 그들은 그들의 방 안에 있니고요. 그 다음에 they는 his sons. 그래서 are his sons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네, are they in their rooms? 그들이 그들의 방 안에 있니? are his sons in their room?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we take a walk with a dog 하고 있죠. 뭐, take a walk는 단어 할 때 살펴봤다 산책하다. 그럼 누가다? 우리들이 take a walk 산책한다. 그 다음에 with a dog이 하고 싶은 얘기는 with은 뭐뭐와 함께 라는 뜻이니까 아무래도 우리들의 개와 함께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에 us가 아니고 우리들의 라는 뜻의 our로 고쳐야 되겠죠. with our dog so us를 our로 고쳐야 되겠죠. we take a walk. 자,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is를 밑줄 이렇게 딱 끊고 is를 r로 고쳐준다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us의 밑줄 딱 끊고 us를 our로 고친다 또는 us를 지우고 our. We take a walk. 우린 산책합니다. With our dog. 우리들의 개와 함께. Are his sons 그의 아들들. 앞만 길어봤자 they죠. they니까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 잘못됐죠. Are his sons in their room? 그들의 아들들이 있니? 그들의 방 안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She are a nurse at this hospital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she are a nurse의 뜻은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녀는 nurse다 at this hospital 어디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붙여놓은 거죠. 오케이, 그녀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디가 틀렸다. she are가 어디 있습니까. she is a nurse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예요. At this hospital에서 어디에서 이 병원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전치사 앞제비시 붙여서 만들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is rainy. I need an umbrella 이러고 있죠. 자,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 rainy는 비 내리는 이란 어떤 시인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었으니까 비 내린다 하니까 이런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비 내린다. I need an umbrella. Okay, 비가 내리니까 난 우산 필요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어디가 틀렸는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전에 배운 거 중에서
중1 때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기 비인칭 주어라는 거 배웠어. 비인칭 주어. 뭐 그때 선생님이 아무 뜻 없는 이시다. 뭐 날씨를 얘기한다. 뭐 시간이 몇이다. 무슨 뭐 몇 월 며칠이다. 무슨 요일이다. 뭐 거리가 얼마나 멀다. 뭐 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쓰는 이시 있고 그 이시 이거랑 다르다 해서 똑같이 생겼는데 I have a book. 난 책을 가지고 있는데 it is interesting. 그것은 재밌다 할 때 이땐 그것이라 해서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인칭 대명사라고 그랬고요. 지금처럼 it is sunny. 화창하다. it is Monday. 월요일이다. it is April 1st. 4월 1일이다. it is summer. 여름이다. 와 같이 이렇게 뭐 날씨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 it이 있다고 날씨를 그럴 때는 반드시 it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비 내린다라는 걸 this is rain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it is rainy 이렇게 해야지 비가 내린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this를 it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예, 계속해서 5번 are you a soccer player? 뭐, are you a soccer player? 간단한 표현이죠. 너는 축구 선수니?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yes am I? 아무래도 그래 나는 축구 선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요. yes가 나왔으니까 그래 나는 그렇다 이거고 나는 그렇단 말은 나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yes I am 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am I 하면 묻는 말이죠. yes I am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나는 축구 선수 I am 뒤에 생겼던 말은 yes I am a soccer player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간호사다. She is a nurse. 그래서 is를 아 참 are를 is로 고쳐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비 내린다라는 표현 this is rainy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 뜻 없는 it 비인칭 주어라 그랬어요. 비인칭 주어 it is rainy 비 내린다 I need an umbrella 그래서 this를 it으로 고쳐주셔야 되겠고요. are you a soccer player? yes I am a soccer player yes I am 해도 되고 yes I am a soccer player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am I를 I am으로 다음 B 괄호 안에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라. 자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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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알맞게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집어넣으라는 건데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해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I like I like. 난 마음에 든다. 나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she를 어떻게 넣어서 바꿔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more dress and hairstyle style. 아무래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I like. 마음에 든다. 좋아한다. 오케이.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 스타일. 나는 그녀의 드레스와 머리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결국은 여기에 she가 어떤 뜻이 되어야 되냐? 그녀의란 뜻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she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겠다? her가 되면 되겠죠. I like her dress and hairstyl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 자 보니까 there 어쩌고 저쩌고 a cook in the kitchen 했죠. 자 이거 아무래도 뭐뭐가 있다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뭘 배운 적이 있냐 기억나십니까? 뭐뭐가 있어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어. there가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러면서 there는 거기에 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be 동사와 함께 사용돼서 거기에 란 뜻 없이 뭐뭐가 있습니다 인데 한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조심해서 구분해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not을 집어넣어서 there is no book 책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re there 또는 is there are there 뭐뭐들이 있니 is there 뭐뭐 한 개가 있니
비동사랑 대화가 위치를 바꿔서 이렇게 있는지 묻는 거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거 가지고 문제를 지금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여기에 쿡이 쿡이 요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하나라는 단어가 와 있으니까 이거 요리하다가 아니고 요리사죠.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쿡입니다. 한 명의 요리사예요. 한 명의 요리사. 'In the kitchen'은 어디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In the kitchen'. 부엌에 요리사 있어요.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럼 여기에 쿡 요리사 한 명이야. 만약에 요리사가 남자라면 he일 거고 여자라면 she겠죠. 어쨌든 he든 she든 비동사 비동사를 알맞은 형태 뭐겠다. There is a cook 요리사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There is a cook 요리사 있어요. 'In the kitchen' 부엌에. 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보자. This smartphone is not mine. Mine은 나의 것 이란 뜻이니까 This smartphone is not mine의 뜻은 이런 뜻이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it is 뭐뭐뭐인데 여기에 he를 알맞게 고쳐서 넣으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it is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그것은 아무래도 오케이 그의 것이다. 내게 아니고 그의 것이다 이 얘기하라는 거죠. 그의 것. 그러면 그의 것이란 뜻의 형 he는 뭐가 돼야 되겠다. his가 돼야 되겠죠. it is his. his 뒤에 생략되면은 his smartphone이 생겼죠. it is his smartphone. 자, his의 특이한 점은 그의 란 뜻도 되고요. 또 그러니까 his의 뜻은 그의 란 뜻도 되고 그의 것이란 뜻도 돼요. his가 그의 것이란 뜻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굳이 안 쓰고 it is his 그건 그의 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계속해서 Charlie네요. Charlie is in New York. He 뭐뭐 in 서울 하고 있네요. 무슨 얘기 하고 싶냐? 아무래도 이런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Charlie가 is 있다 in New York. Charlie가 뉴욕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 하는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in 서울이 서울에니까 우리말로 무슨 얘기다? 그는 없다. 이 부분에 그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란 얘기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말은 is not이고요. he is not 그는 없다 in 서울 서울에 뭐 is not 적어도 되고 줄여서 쓸 수도 있죠. isn't he isn't he isn't 그는 없다 where in 서울. Charlie is 찰리가 있다. 찰리는 남자죠. 남자니까 여기에 he가 됐고요. Charlie is 있다 in New York. he isn't 그는 없다 서울, 서울에는 없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My teddy bear네요. My teddy bear 곰돌이 인형이죠. My teddy bear is on the bed. 뭐뭐 name is Paul. 자,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냐. My teddy bear is on the bed.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it을 어떻게 바꿔서 집어넣으면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의 뜻은 그의 이름이 아니고 테디베어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케이. 그것의 이름은 폴이다. 이렇게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그것의라는 형태로 it을 바꾸면 그것의는 뭐였습니까? it였죠. its name is Paul.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it is의 줄임말이라 했어요. its name is Paul. 그것의 이름은 폴입니다. 이런 얘기 하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시. 자, 이번에 우리말이 다 있어요. 우리말이 있는데 얘를 영어로 제대로 표현해 보자 라는 거네요.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그 다음에 어디에네요. 어디에 놀이공원에 뭐하니 있니. 그러면 그녀가 있니? 이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가 있니? 그녀가 있다는 she is죠. 근데 물어야 되니까 is she?
Is she in the amusement park? 그녀가 있습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be 동사죠. 그래서 is she 그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in the amusement park. 만약에 놀이공원에 있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고 yes she is in the amusement park 이렇게 하겠고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No, she isn't in the amusement park 이런 식으로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7월 8일이다. 자, 오늘은 7월 8일이다 라는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니까 자꾸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비인칭 주어 it, 아무 뜻 없는 it, 뜻이 있는 it,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it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 뜻 없는 비인칭 주어 it으로 날짜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자, 그러니까 이 표현, 오늘은 7월 8일이다 라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아이고 It is July 8th today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줄여서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It's July 8th today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은 그것의라 그랬어. It is의 줄임말은 반드시 여기 점을 찍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It's July 8th today. 뭐 얘 같은 경우에 is she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녀가 있니? 그 다음에 칼질 해볼까요? 어디에 의자 아래에 누가 다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자, 뭐뭐 있다 표현이죠. 뭐뭐 있다 표현, 뭐뭐가 있다 표현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 두 마리 고양이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고양이 두 마리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뭔지 있다.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이다 라는 뜻과 있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렇다면 뭐뭐가 있다. 여기에 고양이 두 마리 여기 있네. 투 캐츠 여기 있어요. 투 캐츠. 투 캐츠. 그 다음에 어디에 under the chair 이렇게 돼 있네요. 의자 아래에 라는 표현 under the chair. 그러면 투 캐츠 투. 그러면 뭐뭐가 있다 할 때 여기다가 뭘 쓰면 지금부터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 한다라는 바로 그거죠. 모르겠어요? there죠. 자, 그러면 there 뒤에 있다 라는 표현으로 be 동사를 쓸 건데 이대로 쓰진 않죠. to catch 쳐다보고 to catch는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 there are to catch 고양이 두 마리가 있다 그러겠죠. there are to catch 고양이 두 마리가 있어요. under the chair.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하네요, 이번엔. 자, 보겠습니다. 자, My cab is red네요. My cab is red. And her cab is blue. 그러니까 얘를 써보면 cab은 뭐 야구모자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And 그리고 her cab 여기에 her는 her 같은 경우에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모르면 써두세요 자꾸. her는 그녀의 라는 뜻도 있고 그녀를 이란 뜻도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죠. 근데 여기에 her cap, her 뒤에 cap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녀의 라는 뜻인 거죠. her cap is blue의 뜻은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똑같은 뜻을 하고 있는데 The red cap is 이렇게 하고 있어. The red cap is 그럼 The red cap is 뭐뭐 그 빨간 모자는 자, 이 부분의 뜻이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빨간 모자는 나의 것이다 and 그리고 The blue cap is 파란 모자는 자, 여기에 뭐가 오게 오면 되겠습니까? 그녀의 것이다. 여기 그녀의 것 오면 되겠죠. 여기 나의 것 오면 되니까. 그래서 the red cap is mine. 이게 나의 것이죠. the red cap is mine and the blue cap is 그녀의 것. her 하면 그녀의 밖에 안 되죠. hers. 그녀의 것이다. 됐습니까? The red cap is mine. 나의 것. 그 다음에 그녀의 것. 그래서 여기에 My cap is red. 나의 모자는 빨갛다. 그리고 그녀의 모자는 파랗다. 라는 말이나
그 빨간 모자는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파란 모자는 그녀의 것이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소유격 썼죠? 나의를 썼죠. 근데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나의 것이 필요한 거죠. 나의 것. 나의 것. 것만 표시가 안 되네. 나의 것.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her가 그녀의죠. her cap 하면 그녀의 모자. 근데 이번에 필요한 건 그녀의 것이다. 것, 그녀의 것이니까 hers가 맞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의 뜻은 이런 뜻이죠. this skirt is pretty. But it is very expensive. 오케이. this skirt is pretty. 예쁘다. but it is very expensive. 그것은 엄청 비싸. 예쁘지만 비싸. 자, 그러면 빈칸. this skirt is pretty but 자, price. price의 뜻이 뭐였어요? 가격이죠. 가격. 오케이. 그러면 얘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일단 this skirt is pretty는 똑같네요. but 그러나 뭐뭐뭐뭐 가격은 매우 높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겠어요? 그것의 가격이 매우 높다 라는 말이나 그것은 매우 비싸 라는 말이나 똑같죠. 그럼 그것의 이란 뜻에 it를 쓰면 되겠죠. its price is very high. 오케이. 그것의 입니다. 여기에 점 찍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건 it is의 줄임말이라 했습니다. its price. 그것의 가격은.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비싸다. It is very expensive 하고 Its price is very high. 그것의 가격은 매우 높다 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파트.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했어요. 그러면 There are more 이렇게 하고 있네요. There are more, more two notes. Notebooks on the desk. 이게 하고 싶은 말은 Okay, there 뒤에 be 동사겠죠. 여기 보니까 be 동사가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be 동사. is 아니면 are인가 봐요. 여기 들어갈 말. 그러면 there라는 말이 원래는 거기에 라는 뜻인데 얘가 be 동사랑 같이 쓰이면 무슨 얘기할 때 쓴다?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고 여기 보면 two notebooks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책 두 권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란 말이죠. 그 다음에 뭐 on the desk는 그 책상 위에. 그러면 두 권의 공책이 있는데 여기에 two notebooks는 앞만 길어봤자 day죠. 그쵸? 그러면 day랑 같이 쓰는 건 어울리는 것은 are죠. There are two notebooks. 공책 두 권이 있어요. on the desk. 그 다음에 계속해서 day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our, ours, us, our, ours 이런 게 있는데 이게 하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they are. 자, 그것들은 뭐란 뭐 책상 위에 공책 두 권 있는데 그것들은 오케이.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이 말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그러면 they are 뭐 하면 되겠다. they are ours. 그것들은 우리들의 것이야. 여기에 이런 것도 써놔야죠. 그렇죠? ou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our note 북스하고 같죠. 어? 이거 두 개 왜 똑같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들의 것은 우리들의 공책들이란 뜻이니까 여기에 ours는 our notebooks.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더하기 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누구누구의 것이란 말은 누구누구의 내용상 공책이니까 our notebooks. 됐습니까? they는 뭐 대시 왔냐? 뭐 그것들인데 더 to 노트 북스 대시 왔죠. 더 투 노트 그 두 권의 공책은 우리 것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There are two notebooks on the desk. 책상 위에 공책 두 권이 있는데 더 투 노트북스 are ours. 원래대로 하면 되게 길어지겠다. 더 투 노트북스 are our 노트북스인데 줄여서